공항역에 하차했습니다. 김해주. 아래는 해반철입니다. 공항대고 뒤에 반짝거리는데 천문대 그리고 분성. 자, 이리로 계속 가면은 진영으로 이어지죠. 신세계 백화점과 김해 여객터미널. 어제 장사 갔던 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전에 내내 누워 있다 그래 나왔습니다. 더 누워 있으면 아플 것 같았어. 자, 여기 가려 그럽니다. 여기가 쫓다죠. 이모산. 예, 네. 저기가 흥보암입니다. 일단 지리로 올라갑니다. 예전에 저 이모산을 다 갔죠. 김해 여객터미널. 하도 오래돼서 덜머리를 모르겠다, 야. 일단은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안 되겠나. 가락성지 흥범으로 가야 되겠죠. 흥부암. 초판부터 이거 옷을 벗어야 되나? 나 참. 여기도 어필이 보통이 넘죠. 비밀의 하원. 커피 디저트. 여기는 제가 해야 되겠다. 30% 우와. 30% 오르고 있습니다. 신세계 김해 여객터미널. 이런 길을 차가 오릅니다. 자, 여기 에어건이 있죠. 사체를 더 갖다 놔야 안 되겠나. 에어건 지점에서 바라본 동계미입니다. 이모산 남쪽 등산로 뚫릴길 길었네. 아, 저래보다 이거 전에 없었는데 이거? 응? 많이 달라졌는데? 이모산의 지명이 유민산이죠. 역사 숲길 길었네. 황제장군과 여인왕자. 예? 그 러브스토리가 있잖아. 예전에 이 길이 없었는데. 흥부암 중창굴사 조감도. 뭔가 달라졌어. 저기는 요사체고. 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산이 뺏쳐돼가지고.
거리입니다. 야, 이제 난간 있는 게 좀 위험하다, 야. 하나 세우지. 총각이고요. 살령각. 여기들이 위에 전에보다 많이 달라졌다. 뷰는 참 좋습니다. 뷰는 1등이래, 1등. 봉황대 고봉군 경운산 이모산이죠. 가락성지 이모산 홍보원, 옛날에는 유민산이라고 했습니다. 숙조 포설자상이네. 18세기 후반, 그런 1700년대. 중소. 김해 흥부원에서 바라본 김해 뷰입니다.